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조금 전인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내 2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투표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제주 지역 투표율은 2%로 지난 지방선거의 같은 시간 투표율인 3.3%보다 1.3%포인트 낮습니다. 이번 선거 제주 지역 유권자는 56만 5천여 명으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6% 늘었는데요. 사전 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44만 2천 명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투표용지를 두 차례 나눠봤습니다. 1차로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받고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도 함께 받아 투표합니다. 2차로 지역구 도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교육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하고 신분증과 함께 확진자 투표 안내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메시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동안 치열한 선거 운동을 벌여왔던 후보들은 이제 유권자들의 마지막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마지막 날,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자신이 총학생회장을 지낸 제주대학교를 찾아 청년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제주도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휘둘리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주인, 제주자치도지사 여러분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명령을 듣고 신뢰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대학교 총장 출신인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도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캠퍼스를 돌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허양진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김포공항 이전은 제주 관광산업을 말살할 것이라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뒤집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영훈 후보에 대한 실망이 모두 허양진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고 이제는 허양진 후보를 밀어야 되겠다.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허양진이가 도지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녹색당 부순정 후보는 개발 사업으로 현혹하는 거대 양당 대신 제주도민을 위한 대안정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주도민으로서 사는 삶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녹색당의 제안에 그리고 부순정의 제안에 도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청년분들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개발 과잉의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로 전환하기 위해 한표한 표가 소중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호 5번 박찬식에게 던지는 한 표가 제주를 영원히 망가뜨릴 제2공항을 막아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우세를 보여왔지만 김포공항 이전 논란 이후 허양진 후보가 역전을 자신하고 있고 진보 후보들도 총력전에 나서 도민들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마지막 날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표한 표가 소중한 만큼 지역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새벽부터 지역구 곳곳을 차량 유세와 도보로 이어가며 구석구석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젊은 일꾼이라는 인물론을 내세워 제주 미래를 위해 투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제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 저 김한규에게 우리 제주도민께서 투자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유권자들을 걸어다니면서 직접 만나는 무박 4일 뚜벅이 선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상일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가 견제와 견인의 선거라며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 제주 발전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를 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부상일 14년간 네 번의 낙선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네 배 더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후보와 네 배 더 준비한 부상일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소속 김우남 후보도 고향인 구좌읍부터 제주 시내까지 돌며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우남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고 민주당을 심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포공항 폐항을 야기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심판하고 이거를 확실하게 저지할 김우남 후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막판까지 여론조사에서 김한규 후보와 부상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벌인 가운데 전략공천과 사퇴설, 지역감정 조장 등을 둘러싼 논란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를 찾아 막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이재명, 송영길 후보 일신의 안위만을 위한 공약이라며 제주도민들이 분개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했다며 이준석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제주교육수장에 당선될지도 관심인데요. 두 교육감 후보들은 저마다 핵심 공약을 내세워 마지막 대결을 펼친 가운데 불법 선거 운동을 놓고 고발전도 이어졌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 김광수 후보는 이른 아침 출근길 인사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년 정체된 제주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 첨단과기단지 초등학교 신설과 신제주권 여중고 설립, 그리고 서귀포 지역 숙원 사업인 학생문화원 도로 건설도 추진하겠다며 부동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저를 선택해서 저의 생각도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반영해볼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염치없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성문 후보도 아침 출근길 유권자들을 만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성문 후보는 이어 제주대학교를 찾아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며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제주시 오라동 지역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서귀포 학생문화원 도로 건설 사업도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제주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4년이 주어지면 제주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겁니다. 교육은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미래로 가야 됩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김광수 후보 측은 이성문 후보 측이 선거일 이틀 전까지만 신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일간지 두 곳에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친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성문 후보 측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선거전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이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죠.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투표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구름이 많이 껴있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이 구름대는 차차 옅어지겠고요.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낀 오전 시간대 투표장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투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선선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9도, 동부 지역 16도, 서부와 남부 지역 1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남부 지역 24도가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날씨 변동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경관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아파트 1,400여 세대를 짓는 오등봉 공원의 경우 공동주택 출입구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해 설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아파트 700여 세대를 짓는 중부공원의 경우 건물 사이에 여유를 두는 개방지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구자와 사람들과 제주 참여 환경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시 구자읍 동봉리 자연체험파크 사업자가 부지 임대 계약금을 내지 않아 무효가 됐다며 주민들이 도의원들에게 알렸는데도 도의회가 지난 3월 사업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봉리가 이달 중순 마을총회도 없이 사업자와 재계약을 맺었고 계약 날짜도 3월로 소급해 체결했다며 관계자들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제주도 테니스 선수단 학부모들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테니스협회와 체육회의 잘못으로 실격패를 당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협회 측이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지도자를 배정하지 않아 실격패했다고 주장했는데 체육회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법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주민들은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안 플라스틱 비닐공장 설립 허가를 반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안 민가와 가까운 곳에 공장이 들어서면 마을 환경이 오염되고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제주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공장 설립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제주제2공항 계획 발표 이후 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를 무단 훼손하고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7월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에서 불과 7km가량 떨어진 제주시 구자읍 세화리의 국유지 임야 2,000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중장비로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